먼저 왔던 느랭이고요. 먼저 이댁의 첫째, 느랭아 반가워. 후에 들어온 건강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건강이, 잘 부탁해. 만나기 무섭게 우다다를 시전하는 두 냥이들, 술래잡기에 한창이네요. 여느집 냥이들처럼 엎치락 뒤치락 레슬링에 푹 빠진 녀석들, 지치지도 않는 모양인데요. 잠시 후 느랭아, 아빠랑 놀자. 느랭이를 안방으로 부른 아빠 집사. 집사의 숙련된 손놀림에 녀석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느랭이만 따로 놀아주는 건가요? 놀때 점프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나 골반에 또 무리가 가고 관절에도 밑에서 놀면 무리가 좀 생길까 봐 저희가 조금 불편해도 침대에서 놀아주고 있습니다. 분명 겉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이는 녀석. 하지만 이렇게 활발해 보이는 느랭이에게 큰 아픔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소방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할 때 이제 출동 나가서 구조하는 애거든요. 현장에 나가 봤는데 숨은 아직 붙어 있는 상태였는데 아예 못 움직였어요. 못 움직이고 눈도 못 떴거든요. 당시 녀석의 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했습니다. 부러진 골반 때문에 걷지도 못했던 느랭이. 수술을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절망적인 이야기만 들었다는데요.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치료가 안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조금 마음고생을 처음에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와이프도 처음엔 계속 울고 저도 이게 사람 욕심 아니었나 데려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집사들의 간절한 마음이 닿았던 걸까요? 말 그대로 기적처럼 녀석은 어느 날부터 뛰기 시작했고 골반이 자연치유됐다는 것. 그런데 건강이도 걸음걸이가 좀 이상한데요? 앞다리가 하나 없네요. 다시 봐도 없는 것이 확실한데. 엄마 집사, 건강이 대체 어쩌다가 앞다리 하나를 잃은 건가요? 다리가 달린 채로 구조가 됐어요. 아무래도 병원에서는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잘릴 수는 없다.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구조 당시에. 공원 근처에서 발견된 건강이. 구조자가 얼른 녀석을 유인해 포획에 나섰지만 이미 녀석의 앞다리는 예리한 무언가에 잘린 듯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앞발이 사람 학대 때문에 절단이 된 걸로 보인다. 근데 지금 모금해서 수술도 다 하고 다 나왔는데 병원장에서 갈 데가 없다. 계속 입원해 있다. 이래가지고 건강이는 한 일주일 정도 고민한 것 같아요. 데려오는 게 맞을까? 근데 입양을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방한칸 내어주는 거니까 입양 좋은 데 보낼 때까지만 데리고 오자 해가지고 데리고 오게 됐죠. 그래서 이름에도 다 깊은 뜻이 있다고. 느랭이는 늘 행복하라는 뜻에서 늘 행이 해서 이제 연음이 돼가지고 느랭이고 건강이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서 계속 건강이로 부르고 있습니다. 건강해져서 다행이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네, 건강. 녀석 오늘따라 애교 폭발인데요. 아우, 귀여워. 근데 건강이 한번 만져볼까? 그런데 건강이가 경계가 심하네요. 고마워. 아빠가 놀아줄게. 이번에는 아빠 집사 놀아주려고 다가갑니다. 장난감 유혹은 피할 수 없죠. 곧바로 경계를 풀고 가까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아빠가 한번 만져볼게. 그런데 손만 다가오면 갑자기 도망을 가는 녀석. 급기야 하악질까지. 집사님, 녀석 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 이 정도가 좀 완화된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심했어요. 가래 끓는 소리도 내면서 보이기만 해도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나아진 편입니다. 건강아, 기분 좀 가라앉히렴. 나 기분 안 좋으면 호랑이처럼 무섭다옹.
자, 같이 먹자. 우리야, 우리야 앉아.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아빠 집사. 그렇지, 잘했어. 어느새 건강이도 다가왔네요. 건강이도 앉아. 앉아. 녀석 잠시 망설이더니 와, 잘하는데요. 그런데 녀석 대뜸 간식에 냥냥 펀치를 날리고. 자, 건강아. 이번엔 깨물며 위협까지. 녀석의 경계심 왜 풀어지지 않을까요? 자기 아픈 다리를 좀 사람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사람이 아프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강이를 볼 때면 집사들은 안쓰러운 마음이 크답니다. 녀석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물 먹을 때조차 경계 상태 유지 중. 그런데 이런 건강이에게도 경계심이 풀어질 때가 있으니 바로 느랭이. 느랭이만 좋다냥. 정성 담긴 그루밍은 기본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느랭이만을 바라보는 그야말로 느랭이 바라기라는 녀석. 건강아, 그러다 느랭이 닳겠다. 느랭아, 나랑 놀자. 건강아, 느랭이가 그렇게 좋니? 느랭이 좋아하죠. 예. 건강이 꼬리는 이렇게 서 있는데 서 있으면 되게 좋은 반응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그러고 보니 느랭이를 쫓아다닐 때마다 느랭이를 향해 서 있는 녀석의 꼬리. 저거 느랭이를 엄청 좋아한다는 그런 표시 맞죠? 항상 느랭이가 가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녀석. 그렇다면 느랭이는 어떨까요? 아, 이를 어째, 느랭이는 피하네요. 건강이 녀석 상심이 큰 모양. 느랭이는 건강이만 보이면 바로 모른 척. 건강이의 사랑이 일방통행인 것 같네요. 건강이 어떡하니. 하루 종일 느랭이를 쫓아다니느라 볼일을 꽤나 참은 듯한 건강이. 오후가 돼서야 화장실을 찾았는데 한 손으로 열심히 모래도 파고. 아유, 기특하네요. 어? 느랭이도 화장실이 급한가? 아유, 느랭아 너 왜 그러니? 그만 좀 쫓아다녀라. 느랭이가 싫어하는 것 같아서. 네, 느랭이가 좀 많이 지쳐해요. 건강이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날이 저물고. 느랭, 자자. 일로와. 일로와. 엄마 자자. 잘 준비를 하는 식구들. 그런데 집사님들 아직 거실에 건강이 있어요. 안 데리고 가세요? 건강이는 거실에서 자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문을 열어놨었어요. 건강이도 쪼기서 원래는 잤었거든요. 한두 번 쪼기서 잤었는데 둘이 새벽에 우다다를 엄청 해요. 우다다를 엄청 해가지고 건강이는 밖에서 자고 이렇게 분리해서 자게 됐어요. 시끄러워가지고. 층간소음도 걱정되고 어쩔 수 없이 따로 잔다네요. 그런데 건강이는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에휴, 건강아, 왜 그렇게 우는 거니? 건강이가 느랭이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결국 포기한 듯 잠자리에 드는 녀석. 건강아, 느랭이 꿈꾸렴. 건강이 이거 먹어. 엄마 이따 놔줄게, 그럼. 기다리던 아침 식사 시간이네요. 건강아, 배 많이 고팠구나. 재빨리 자기 몫을 해치우곤. 오잉? 갑자기 느랭이 밥을 탐내는데. 아, 그러면 안 돼. 느랭이가 내 거면 느랭이 밥도 다 내 거다냥. 어? 느랭이 많이 당황한 듯하죠? 결국 엄마 집사가 나섰는데요. 나름의 방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하, 좀 더 높은 곳으로 옮기셨네요. 싱크대 위에다가 느랭이 밥을 따로 놔주고 그리고 밥을 동시에 나오게 해요. 그러면은 그나마 느랭이가 좀 와서 먹고 느랭이를 옮겨주기만 하면 끝! 엄마, 엄마 드세요. 느랭아,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 한편 배부르지도 않은지 사료를 또 폭풍 흡입하는 건강이. 건강아, 그러다 체할라. 그런데 건강이가 점프를 기가 막히게 하네요. 느랭이 사료를 향해 거침없이 다가갑니다. 느랭이는 매번 이렇게 피해버리는데요. 아니, 좋아하면 밥을 양보해도 모자랄 판에 뺏어 먹다니. 건강, 너 그렇게 내려오면 위험해. 올라가면 안 돼. 건강이, 너 느랭이 좋아하는 거 맞아? 느랭이가 갑자기 그 피부병이 생겼어요. 링웜이라고. 그래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그때 이제 몸무게가 4.5kg에서 4kg까지 빠진 걸 알았고 원인이 스트레스 그리고 면역력 약화 뭐 이런 거라 하는데 아무래도 건강이가 느랭이 밥을 다 뺏어 먹고 그러다 보니까 느랭이가 좀 밥도 못 먹고 건강이 때문에 느랭이까지 스트레스 받는 상황.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건강이가 사람 손을 전혀 안 타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랑 계속 살든 정말 좋은 데로 입양을 가든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되는데 겁이 너무 많아서.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미아옹철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고양이를 못할게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 너 사람한테 경계가 좀 있구나. 오, 이쪽 다리가. 네, 다리가 없어요. 한쪽이 절단됐어요. 그때 그러면 아무래도 치료받는 과정에서도 사람 손에 조금 트라우마가 생기긴 했겠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오, 저기. 그때 뒤늦게 나타난 느랭이 발견. 아. 미아옹철, 반갑다옹. 그새 느랭이 옆으로 간 건강이. 건강이가 느랭이 엄청 좋아하네요. 아, 맞아요. 느랭이 나오자마자 바로 옆으로 가네. 네. 느랭이는 그럼 집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1년 정도 돼가고. 1년 정도? 아, 근데 지금 모습 봐서는 오히려 사람하고 거리만 있으면 느랭이가 오히려 낮은 자세로 긴장하고 있고 뒤에서 건강이는 그냥 그루밍 하면서 여유가 있네요. 건강이가요? 직접적인 접촉거리로만 가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이가 더 대범한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약간 그 트라우마의 지점만 넘어가면 오히려 네. 더 사람하고 친해질 네.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있네요. 그럴 것 같아요. 건강이와 친해지기, 희망이 보이는 것 같죠? 그런데 선생님, 느랭이 바라기엔 건강이지만 집사들에겐 곁을 주지 않았어요. 봐봐, 어이구. 건강이는 왜 그러는 걸까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건강이랑 스킨십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들을 좀 하셨을까요? 요 코터치 교육, 클리커 트레이닝, 손에 추루 묻혀서 주고 건강이와 친해지기 위해 코터치를 하고 소리로 교감하는 클리커 트레이닝을 했다는데요. 집사들이 선택한 이 방법,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건강이 스킨십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이미 잘하고 계셨어요. 클리커 교육 잘하고 계셨고 그러면서 진도가 많이 나간 것도 사실이에요. 혹시 교육이 좀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건강이를 데리고 병원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건강이를 잡아서 발톱을 자른다거나 이런 이벤트가 중간에 있진 않았을까요? 있었죠. 2주에 한 번씩은 잡았던 것 같아요. 2주에 한 번씩은 그럼 어떤... 느랭이 얼굴에 계속 상처가 좀 생겨가지고 건강이랑 놀아주다 보니까 발톱이 갈고리 수준이라 그렇게 해서 한 2주에 한 번씩 잡아서 깎아주고 어떻게 보면 터치에 대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가도 다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 크게 올 수 있는 상황이 주기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일단은 저는 그 지점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아하! 건강의 입장에서는 가까이 하기엔 다시 먼 집사들이 반복된 거군요. 그런데 집사들이 제일 궁금한 게 있다고 합니다. 건강이가 세 발이잖아요. 어떻게 세 발 고양이를 케어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고양이는 세 발 고양이일 경우에 실내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따로 케어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원래 바깥에서 사냥을 하고 살아가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사냥 성공률이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일상적인 집안 생활 공간에서 수집 공간을 그냥 올라가거나 자기 먹을 걸 챙겨 먹거나 가벼운 사냥 놀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친구들이 골격계적으로 또는 신경계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어요. 단 살이 찌면 이거는 네. 자기가 균형 잡아야 되는 무게가 늘어나는데 분명히 핸디캡이 있긴 있거든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할 때 착지했을 때도 한 발로 이거를 착지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힘을 다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충격 흡수를. 근데 몸무게가 늘면 그때는 이게 좀 무리가 올 수 있죠. 다이어트가 꼭 필요하겠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건강의 식탐. 느랭이를 사랑하는 만큼 밥을 빼앗아 먹던 녀석. 왜 좋아하는 느랭이의 밥을 먹었던 걸까요? 건강이가 훨씬 더 경쟁적으로 먹어야지 살아남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길었을 거예요. 맞아요. 느랭이보다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더 집착할 수밖에 없고 어차피 근데 이 공간에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요 부분은 보호자분들이 옆에서 계속 관리해 주시는 게 필수입니다. 건강의 식습관 개선 방법 알아볼까요? 건강의 몸 상태를 좀 보면 아직 그렇게까지 비만은 아닌데 지금부터는 식이 관리를 좀 하기는 해야 돼요. 그 전에 살이 쪘던 이유는 느랭이 거를 뺏어 먹어서 살이 쪘던 거라서 그것만 확실히 차단해 주셔도 가장 일반적이고 아이가 부담되지 않는 체중 유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녀석의 체중 관리를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좀 문제가 되겠다 싶었던 게 밥 먹는 공간이 지금 그냥 나란히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고양이들이 각자가 각자 것에 대해서 이름표가 붙어있다고 해도 그거를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네. 자기 이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 고양이들이 주로 쉬는 공간이 어딜까요? 여기서 건강이랑 느랭이 다 쉬고요. 안방에도 많이 있어요. 안방도? 네. 아예 이제 벽으로 분리돼 있으니까 건강이 먹고 안방 가운데서 한 분이 그냥 계시기만 하면 이쪽 안방 안에서는 또 느랭이도 먹으면 되니까. 먼저 느랭이의 편안한 식사를 위해 자동 급식기 위치를 옮기는데요. 이쪽 공간 좋네요. 이렇게 설치를 해두신 상태에서 나중에 두 분이 집에 있는 시간에만 이거 타이머 작동을 좀 해두시고요. 네. 그래서 뭐 몰아서 좀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 전, 퇴근 후, 주무시기 전. 네. 그래서 하루에 세 번 정도로 세팅하시고 그 세 번 다 느랭이는 여기 와서 먹게 하고 건강이는 당연히 주요 생활 공간이 저쪽이니까 저기서 먹고 있으면 다 먹어도 여기 와서 느랭이 먹는 걸 못하게 2주 정도 제어해 주시면 돼요. 다음은 건강이와 친해지는 방법. 친해지려면 간식은 필수겠죠. 먼저 시범을 보이는 느랭이. 자, 이렇게 냄새 충분히 맡고 손으로 좀 쥐고 있을게요. 이런 식으로 뭔가 스킨십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건강이한테 보여주고 옳지. 건강이는 계속 보고 있어요. 스킨십 후 간식으로 보상. 건강아, 느랭이 잘 보고 배워야 해. 손에 쥐고 있는 시간을 한 5 정도 세볼까요? 느랭. 하나, 둘, 셋, 넷, 다섯. 드디어 건강이 차례. 녀석 잘할까요? 빤히 보던 녀석 갑자기
미영철의 손을 깨물다니 큰일 났네.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전에 이렇게 하면 떨어뜨려서 자기가 먹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노리고 한 건데 이럴 때 막 엄청 세게 물진 않아요. 또는 세게 물었다라고 하면 교육 끝이에요. 오히려. 근데 만약에 떨어뜨려서 그걸 먹잖아요. 그럼 동기부여가 돼요. 왜냐면 예. 네, 나는 얻었으니까 저렇게 했을 때. 항상 그랬어요. 네. 네. 교육이 쭉 잘 되다가 다른 부정적인 쪽으로 강화가 행동강화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서. 물려고 했다면 간식은 끝. 간식을 주면 더 물게 되니까 절대 금물입니다. 알죠. 그게 영이에요. 집중력도 있고. 영리해서 물고 빼는 거. 똑똑해요.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좀 교육을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봐서는 이 둘은 에너지 레벨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 말고는 합사는 거의 완벽하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보면 은행이 그냥 건강이 앞에 있어도 그냥 손 그르기 하고 건강이는 이제도 보고 있고 네. 근데 이런 상황이 되는 게 고양이를 합사하기 쉽지 않아요. 그 녀석 이미 서열도 잡혔대요. 위층에 있는 느랭이가 서열이 위, 건강이가 아래. 그리고 며칠 후 집사들에게 온 소식. 이제는 건강이도 집사들에게 경계심이 많이 누그러졌다는 기쁜 소식. 그리고 느랭이가 스트레스 받았던 밥 문제까지 말끔히 해결. 앞으로는 사이좋게 먹으렴.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다는데요. 가장 큰 걱정이었던 느랭이하고 건강이 합사가 잘 됐다고 미양철 쌤께서 진단을 해주셔서 건강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생 많이 한 만큼 행복하고 편안한 묘생 되도록 저희가 온 마음 다해서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았지만 가족을 찾은 새발냥이 건강이. 이름대로 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일만 남았네요. 집사님들, 느랭이와 건강이 잘 부탁드려요.